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경주의 교촌마을에 있는 최부자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약 12대에 걸쳐서 만석궁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경주에 오면은 놓치면 안 되는 집이죠. 풍수적으로는 상당히 이쪽에 용이 흘러서 내려오는 그러한 위치인데요. 월성천이 앞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 양지바른곶에 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죠. 대부분 대문에는 이 부분이 높은데요. 최부자댁은 누구나가 쉽게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대문에 턱을 없애버렸습니다. 원래 이곳은 총 99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99칸이 안 되죠. 이 99칸 하게 되면 집의 모양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의 사각형 이 안에 들어오는 게 한 칸입니다. 12대 동안에 만석지기 재산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학문에도 힘을 써서 9대에 걸쳐서 진사를 배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벼슬을 진사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집의 가운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최부자 집은 역대 선조의 후호를 통해서 부자이지만 항상 겸손함을 강조한 부잣집이라고 합니다. 일반 한옥에서는 상당 부분 위치가 올라가야 돼요. 고를 낮추어서 서민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건축물을 통해서 표현을 했네요. 부잣집 치고는 너무 소박하게 건축된 한옥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이는 옆부분은 맛배지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옥의 끝부분을 삼각형 모양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요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잣집 치고는 많이 일단은 한옥의 고가 높으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이화감도 들고 그러는데 역시 최부잣집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꺼번에 다 이게 건축이 되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져요. 3.1절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꽃이 노랗게 피어 있죠. 아마 서울보다는 좀 빨리 이 산수유 꽃이 피어 있어요. 12대에 걸쳐서 만석궁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촐하지요.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꾸미놓지는 않았고요. 네, 여기는 편액이라고 합니다. 용암 고택이라고 이렇게 편액을 새겨 놓았지요. 항상 용의 기운이 스며 있는 용암 고택이라고 이렇게 편액을 부었네요. 여기는 둔차라고 되어 있어요. 둔차. 이 말은 사리 사욕을 따지지 않는 공적인 헌신을 강조한 말로 둔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정말로 용의 기운이 깃드는 곳일까요? 요 대문하고 잘 맞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판하고는 조금 비껴서 대문을 만들었죠. 어느 집이든지 대문이 마주하고 있게 되면 살기가 직접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마주보는 대문은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한복을 입고 체험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도 여기에 오니까 우리의 그 잊혀져 가는 한복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이처럼 경주 최부자댁은 나눔과 배움의 정신으로 유명한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않고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는 등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지침을 지켜왔습니다. 최부자댁의 가훈인 6훈은 오늘날에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세 번째 과계액을 후하게 대접하라. 네 번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다섯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라. 마지막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최부자댁 집터는 풍수의 여러 가지 요소 중 안산이 가장 빼어났는데요. 최부자댁 일대의 사방을 둘러보면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수려하여 한 폭의 동양화와도 같았는데요.
이렇게 제보자댁을 방문하여 그들의 역사와 철학을 배우고 풍수학적인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댓글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해 주시면 저의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